흐름과 이벤트를 순서대로 표현해볼까요? 사용자의 앱 사용 흐름에 따라 표현해보세요. 예를 들어 문제 해결 예외인 쉐어복가를 한번 사용해봅시다. 첫 번째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홈 화면이 나타나고 등록된 노하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친구가 등록한 노하우를 스크랩하면 리뷰 및 평점 남기기 화면이 나타나고 피드백과 평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런 흐름에 따라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. 이러한 전체 화면 흐름을 순서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문제 해결 앱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사용자의 앱 사용 흐름에 따라 전체 화면 흐름을 순서대로 표현해 보세요.